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29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 마르코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이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대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인 오늘, 복음은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통해 악이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등장한 모든 인물은 각자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잘못을 모두가 저지릅니다. 결국 각자의 잘못이 모여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먼저 헤로대는 자신의 위신 때문에 무리한 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청하여라 라는 치기 어린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말을 되돌릴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한편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이 얻은 영광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결과를 맡깁니다. 어머니의 목적을 아무 생각 없이 왕에게 전합니다. 스스로는 책임을 면한 것이겠지만 실은 그 무책임만큼 죄는 자신에게 그대로 쌓입니다. 결국 소녀의 춤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악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헤로디아는 요한 세례자를 죽이겠다는 자신의 목적에 누구보다 충실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래 숨죽이고 있다가 주변 사람과 상황을 충실히 이용합니다. 끝으로 초대된 이들과 경비병도 이 죽음의 과정에 함께합니다.
그들은 무관심과 두려움, 편안한 관성으로 한 사람의 죽음에 일조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가진 조금씩의 악함은 결국 하나로 모여 의인을 죽입니다. 무책임으로, 침묵으로, 교활함으로 악이 커지는데 힘을 보태고 있지는 않나요? 서울대교구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